마땅히 편안한 고장이란 뜻의 경상남도 의령군. 그런데 병원 없던 작은 마을은 한 달 전부터 공포에 떨고 있다는데요. 무섭지 얘. 어디 갈라 하면은 이제 막 소리 내고 가고 그러지. 그래. 이빨이 두 개 이리 올라가 있대. 올라가 있고. 119에 실려간다고. 종아리가 다 찢겨가지고 너덜너덜하다고.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할머니를 발견해 신고한 이장님. 그 상처 그걸 이놈이 그래 했네요. 할머니를 급습한 건 멧돼지였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은 봤는데 이렇게 큰 놈이 말 꺼지고 왔다는 게. 멧돼지가 인적이 드문 밤에 마을로 내려오는 일은 있어도 대낮에 사람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만 감으면 돼지가 막 눈만 먹고 나서 예뻐. 엄마야 이 먹어. 지금 얼굴에야 돼지가 이만하니 막 예뻐 물보다. 할머니 혼자 봄쑥을 캐러 나갔던 그날 아침. 수컷 멧돼지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무방비 상태의 할머니를 공격했고 왼쪽 종아리가 한 뼘 넘게 찢어지고 송곳니의 팔이 깊게 찔리는 중상을 입은 할머니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응부 파이프다 그대다. 여기 이렇게 파였어. 아이고 무섭다. 사고 이후 멧돼지가 출몰했던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멧돼지가 내려온 길만 봐도 심장이 철렁한다는 할머니. 이 속이 그대로 있네. 세상에 어떤 속이 그대로 있네. 이게 신발 위에 있네. 돼지가 가지 마라. 오나. 3년 전 멧돼지를 막으려고 설치한 전기 울타리. 이게 전기가 6볼트, 7볼트 거정 돼요. 이게 8마리는 탁 튀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2마리는 이렇게 튀어버려. 이렇게 100%는 못 막아줘요 짐승. 멧돼지 출몰 피해는 이곳 의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이와 서식지가 줄어들며 도심까지 내려오는 멧돼지들. 전국에서 포획되는 멧돼지 수는 매년 6만 마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파릇파릇 피어나는 새싹으로 온 동네가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 봄 농사 준비로 바빠야 할 여기에도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 돼지가 파서 밭이 다 무너진다니까. 세상에 이래 팠지? 아예 농사를 포기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뚝이었지 뚝. 그러니까 이제 고사리도 나오고 별걸 별거 다 나오는데 여기가요. 이게 다 파는 거 아니야.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쪽을. 산에다도 더덕을 한 400평 심었었는데 돼지가 다 밀어버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안 심어. 농사꾼이 힘들어 돼지가 설치면. 그냥 돼지는 잡아야 돼.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20시부터 멧돼지 포획 작업을 하오니 총소리에 놀리지 마시고 애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그럼 멧돼지는 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존재라고 하기도 싫어. 없어져야 될 존재죠. 골칫거리인 멧돼지를 잡아달라는 주민들의 신고로 마을을 찾은 포획단. 먼저 멧돼지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이런 건 새끼 변, 예, 새끼 똥 가늘잖아 변이.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어미 거.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예, 양도 그렇고 굵기도 그렇고. 예, 일리 다녔네. 일리. 고기가 길인 거. 예, 이게 길이에요. 돼지 길. 녀석들이 다니는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일명 돼지길을 따라 올라가 보는데요.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하자 포획단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아이 이런 길도 못 따라오면 어떻게 촬영을 해. 재빨리 올라가더니 또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다 지금 돼지가 일리 다 타니 이게 팔자국이거든요. 이렇게 찍히잖아요, 뒤. 굽이. 앞발자, 요거 앞발, 앞발톱, 요게 뒷 미노리발톱이라래. 이 정도면 큰 돼지라고, 요게. 네, 와봤어. 와봤더니 돼지들이 여기서 살았네. 치켜먹고 막 새끼 달고 와가지고 밥 천천히 먹고 이따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수색을 하자고. 총을 찾아갖고 와. 멧돼지들이 움직이길 기다리며 이제 포획의 시간. 그 사과밭이 이쪽이구나. 동료가 합류했습니다. 우선 낮에 발견한 돼지길 주변을 확인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우려 지역인 무주에선 사냥개를 데려갈 수 없어 별도의 장비를 사용한답니다. 이게 열화상 카메라라고 저쪽에 지금 고라니가 지금 보이네요. 와이파이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고라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 보이죠? 요거 요거 요게 지금 고라니예요. 요거. 고라니는 주민들에겐 멧돼지 다음으로 농사를 망치는 동물입니다. 멧돼지처럼 유해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포획할 수는 있지만 자칫 총소리를 듣고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어 오늘은 목표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 멧돼지.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수색 중인 포획단을 보고 차를 세웁니다. 어제도 그 위에 저 사과밭 있는데 있잖아. 그 위에 많이 팠더라고. 어제 두 마리 잡았는데도 또. 어제 소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제가 늦게까지 돌아와서 그 사과나무를 봤다 데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수고 좀 해야 그래. 멀리 떨어진 사과밭에 멧돼지가 다녀갔다는 제보대로 산길을 올라갑니다. 저기 뭐 있다. 제가 막걸리 사진 하시고. 뭔가 발견한 걸까요?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형체. 멧돼지입니다. 돼지가 지금 경계를 이빨하고 있네. 챙겨온 엽총을 드디어 꺼내고 정막 속에서 조용히 장전합니다. 안 돼. 여기, 예, 여기 좀 계세요. 왜냐면 돼지가 이미 저기에 나가고 있어. 제가 갔다 올게. 달빛만이 드리우는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는 포획단. 숨죽이는 시간이 흐르고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멧돼지 포획에 성공했을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일부러 싸게 쌌는데 거리가 안 나와. 멀어요? 이 물 건너야 해서. 아, 물 건너편. 네. 이 차 소리에 바깥에 있다 올라왔어. 이 부러지는 소리, 두 발로 오는 소리, 네 발로 오는 소리 돼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한테 접근할 때는 엄청 신중하게 한 마리 잡기 위해서 30분, 40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이미 차 엔진 소리를 듣고 산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녀석. 그만큼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멧돼지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민가로 내려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시 한참 동안 어둠 속을 달리던 차가 멈춰섭니다. 혹여 엔진 소리를 들을까 멀리서 차 시동을 끄고 걸어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발소리가 나잖아요. 발소리. 녀석이 가까이에 있나 봅니다. 이내 발포를 준비하는데요.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재빨리 나무 뒤에 숨는 멧돼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한껏 경계를 두고 있는 녀석.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확히 조준해서 쏜 회심의 한 발. 조심스럽게 멧돼지가 있던 장소로 가보는데요. 아, 여기 있다. 여기네요. 잡았다. 와, 잡았어. 손님. 총에 제대로 맞았는지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이장님이 신고를 해주셨는데 이장님 볼 면목이 생겼네요. 이거 몇, 이 정도 몇 근이에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120근 정도 되니까 80kg 정도요. 2, 3년 됐겠네요. 2, 3년? 포획단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검사기관에 보낼 멧돼지의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6년째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멧돼지의 사체는 비닐로 밀봉하고 보액 장소를 벗어나기 전 주변을 철저하게 소독한 후 사체를 매립장에 보내면 마무리되지만 이들에게 보액 작업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데요. 이 돼지도 어떻게 보면 좀 새끼를 먹여야 되고 저희들은 또 사람이면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유해 야생동물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여기서도 벌어집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양구군. 녀석들을 잡으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고즈넉한 호수 위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포획단.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물 가마우지. 돌아, 더 돌아. 민물 가마우지의 수가 늘수록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포획에 나선 겁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만 2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민물 가마우지. 이렇게 양구에는 이제 파로, 소양호 이제 큰 호수를 두 개가 있는데 어부들 피해가 워낙에 많으니까 전화들이 많이 와요. 몇 년 전부터 이곳 어민들은 빈 그물을 들어올리는 일이 잦아졌답니다. 실이 이렇게 가마오지가 물을 땡겨버리면은 그물이 찢어져, 이리 단단한 그물이. 이 정도 크기 장어면은 800에서 1kg짜리가 이리 다 빠져나갑니다. 1kg 넘는 것도 이 정도면 다 빠져나가고 한 4, 5년 전부터 이 가마오지가 흑격히 늘어나가지고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였던 민물 가마오지가 텃세화되고 번식도 왕성하다는 것. 잠수에 능하고 하루에 약 600g의 물고기를 먹어치울 정도로 식성도 좋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탓에 서식지 주변은 배설물로 백화현상을 보이는 상황. 결국 작년 12월 환경부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고 이곳 양구군에서도 3월 중순부터 총기 포획을 시작했습니다. 여 둥지 여기 있다. 둥지, 둥지. 둥지다. 새들의 움직임을 따라가 민물 가마우지의 서식지를 발견한 포획단.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준비를 합니다. 거리가 있어 포획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참을 날아가더니 결국 수면 위로 떨어진 민물 가마우지.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포획 과정 내내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잡아야 돼요. 많이 잡아야 돼요. 한번 나왔을 때 많이 잡아줘야. 3월 초 이때는 그 햇빛이 많은 쪽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나무 그늘이나 바위 그늘 쪽에 있어요. 포획 시기에 따라 발견 장소도 달라지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 무조건적인 포획보다는 어민 피해 방지와 개체수 조절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려고 한답니다. 개체수 정량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수면 어업이나 양식업이나 낚시터에 피해를 주는 민물 가마우지를 포획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양구군에서 민물 가마우지 포획을 시작한 지 1개월 남짓.
현재까지 총 470마리 정도를 포획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의 사체는 저온 창고에 보관했다가 감염병 조사나 생태 연구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합니다. 생태계 전체의 공존을 위해서입니다. 지역에 사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피해 입지 않고 뭐 모두가 다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